포드맵 음식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설사와 가스를 유발하고 기존 소화기관 관련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저 포드맵 음식을 따로 만들어 먹으려면 참 어려운데요. 니핑. 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일상에서 외식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외식을 하게 되면 집에서 요리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식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지출이 느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이 붐비는 점심, 저녁 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다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아예 수익이 없어 운영에 비효율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티즈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예약 어플입니다. 어플에서 원하는 음식점을 검색하고 메뉴와 가격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예약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우버나 아마존, 스타벅스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통상 포인트 금액은 식사 금액의 4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이 가능한 이유는 시티드와 음식점, 포인트 사용업체 이렇게 세 당사자들의 전략적 제휴로 인해 가능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용자들은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한가한 시간에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사용 업체들도 이용자가 늘어나겠죠. 시티드는 2017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인사이트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3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최근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양과 운동 그리고 면역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나는 건강식을 하고 운동과 영양 보조제까지 챙겨 먹고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죠. 병원에 간다고 해도 비용도 비싸고 일부러 시간 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비부는 소변을 통해 일상에서 몸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인데요. 소변 검사를 하고 나서 어플을 통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부를 신청하게 되면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스틱을 배송받게 되는데요. 스틱에 소변을 묻히면 마치 임신 테스트를 하듯이 1, 2분 안에 스틱에 부착된 검사지들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각각의 검사지는 우리 몸의 산도, 간 기능, 수분 섭취, 신장 기능, 면역 등 8가지 주요 항목을 보여주게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로 스틱을 촬영하게 되면 색깔의 변화에 따라 건강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이나 추천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개인 상태에 맞게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도 받아볼 수 있어 개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부는 2018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드래퍼 어서시에이츠 등으로부터 25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현대인은 지나친 스트레스와 무분별한 식사로 인해서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복통을 동반한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하루 3회 이상 배변하는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음식 조절만으로도 쉽게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식, 빨리 먹기, 자극적인 음식을 가리는 것과 더불어 잘 흡수되지 않는 포드맵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도록 권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저 포드맵 식사만 잘 따라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75%는 증세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에 자극을 일으키는 포드맵 식품은 대표적으로 우유,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올리고당 등이 있는데요. 포드맵 음식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설사와 가스를 유발하고 기존 소화기관 관련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저 포드맵 음식을 따로 만들어 먹으려면 참 어려운데요. 관련된 지식을 따로 공부해야 하고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하니 많은 노력이 필요해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모디파이 헬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포드맵 음식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딸기, 고구마, 토마토, 올리브오일 등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재료를 주로 사용해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모디파이 헬스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면 일주일치 저 포드맵 요리를 냉장식품 형태로 받게 됩니다. 제품이 반조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가열로 간편하게 식사가 가능한데요. 8주로 구성된 모디파이 헬스 프로그램은 처음 2주간은 타이트하게 저 포드맵 식사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는 걸 확인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정도를 완화해 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재료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디파이 헬스는 2018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네시빌 캐피탈 네트워크로부터 24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모디파이 헬스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은 48억 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보신 사업 아이템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유용한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스타트업,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